은근히 강하신 분이야, 성격이. 왜 그럴까? 대단한 살 중에 개강살을 갖고 계셔, 임진. 조금 좀 강하신 분이야. 그리고 임수 입장에서 봐서 비견겁재가 많잖아. 비견겁재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나의 세력, 이런 거야. 내 친구, 형제니까 어려울 때 형제가 내 힘이 돼야 돼. 그치? 그러니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비견겁재 많은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 보면 우는 사인데? 자, 요게 임의 해가 록이잖아요. 그래서 여긴 걸록격이야. 어디 가나 일을 도맡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지. 걸록이라는 게 그런 거야. 일이 많은 거야. 녹봉이야. 그래서 버는 것도 있어. 일을 많이 하니까. 근데 많이 벌었으면 주변 사람한테 베풀어야지. 이렇게 돼 있잖아. 주변 사람이 요거 나고. 봐. 비견 겁재가 한 놈, 두 놈, 세 놈. 그 다음에 절 봐. 신진이 뭐야? 수국이지. 그러면 얘들도 다 수로 변질을 하잖아. 신자진 중에서 신진 두 개만 있어도 수로 간다고 본단 말이야. 거의 수로 간 거야. 그러면 나중에 하나 남은 게 요거잖아. 요거는 또 묘진이 목인데, 모질이 또 목국이잖아. 그럼 목도 쓸만하게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분은 비견과 비견겁재와 식상이 쓸만하게 있는 거야. 기술 재주가 있을까 없을까? 응? 있지? 그러니까 여기 식상을, 식상, 식신상관을 쓰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강력한 비겁을 등에 업고. 임에서 묘가 상관. 묘진이 목국이니까 식신상관 중에 하나인데 대충 뭐 식상이라고 치는 거지. 그러니까 묘진 목국이 안 됐으면 식상이 약한데 묘진 목국이 됐으니까 식상이 강한 거야. 그래서 본인은 비견겁재와 식신상관이 있기 때문에 나의 강력한 이 주변 상황을 가지고 내 기술을 쓰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죠. 여자지. 나이는 56세. 근데 이제 우리가 원진을 볼 때 원진은 부부 사이는 볼 수 있어. 부부가 묘고 하나가 묘고 묘신이면 볼 수 있어. 근데 친구 사이, 애인 사이는 안 봐. 왜 그래?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같이 살면 싫은 거야. 근데 친구가 맨날 봐? 애인이 맨날 봐? 부부 사이에는 그렇게 되고 사실은 내 사주에 원진이 있는 게 더 지겨운 거야. 내 사주에 있는 게. 내 거와 내 일지랑 남편 일지랑 원진이면 그건 봐야지. 원진이 끼었다고 보는 거야. 근데 내 사지에, 내 사주에 묘신 원진이 있는 사람하고 그게 더 강하단 말이야. 내 사주에 있는 게 제일 강해. 자, 이건 식신이고, 그치? 요거는 뭐야? 엄마잖아. 본인은 묘신 원진이 있는데 내 자식하고 내 엄마하고가 묘신 원진이야. 근데 너무 멀어. 이러면 25%밖에 작용을 안 해.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100%고 한 칸 떨어지면 50%고 묘신이 원진인데 이렇게 붙어 있어. 둘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럼 100%야. 근데 묘하고 뭐 딴자가 하나 있고 신이 있어. 그럼 이건 50%야. 그냥 힘이 묘가 있고 빵빵 신이 있으면 이거는 25%야. 그지? 차이가 큰 거지, 붙어 있는 거랑. 예, 원진살이 뭐 있으면 뭐가 좋아? 여긴, 아니, 진해도 있다. 이게 많이 있네. 진해도 원진이네. 그죠? 여긴 원진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지. 그것도 하고, 묘신도 귀문관살이고, 진해도 귀문관살이라, 원진도 되고, 귀문도 되기 때문에, 귀신의 문에 관련된 살이라는 뜻이야. 귀, 문, 관, 살. 예? 원진, 니꼬르, 귀문관살이야. 네 개는 거의 비슷해. 그래서 귀신의 문에 관련된 살이다 이 말이야. 그럼 귀신의 문에 들어와야지. 귀신의 문에 관련됐으니까 귀신의 문에 들어와야지. 귀신의 문에 들어가는 게 뭐야? 이 공부야. 그래서 이 공부를 한다고. 이거 다 있잖아. 네 개가 다 귀문관살인데. 원진, 귀문. 근데 귀신의 문에 자꾸 들어가잖아. 공부를 잘 못하는 이유가 너무 귀문관살이 강해서일 수도 있어. 귀신이 알려주는데 뭐 공부하려고 그러냐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무당님들이 공부를 잘 못하셔요.
옆에다 존다니까 여기 딱 앉아가지고 귀에다 대고, 야, 그거보다 훨씬 쉬운 길이 있는데 뭐 이렇게 머리 아프게 공부를 하냐? 그런다니까 요 귀에다 대고. 하는 말이지. 그지? 자. 이제 아무튼 여기도 이제 이런, 이렇게 실종에 이런 끼가 있는 거야. 이쪽 학문에 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세요. 이제 저기 가기 전에도 다 나오지 뭐. 그지? 그 다음에 보자고요. 대운을 써봐야지. 임술, 계해가 아니라 임신, 술유, 56세니까 여기 들어오셨네. 자, 이제 볼게요. 여기는 걸록격이라 그랬죠? 열심히 일하고 사시는 분이고요. 비겁이 아주 강하고요. 식상도 적당하게 있고, 그래서 이분은 비식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야. 내가 독립해서 내 재주를 부려서 산다. 내 기술 이런 걸 써서 산다. 그렇게 사시는 분이야. 자, 그 다음에, 근데 처음에 관운으로 왔잖아요. 아니, 인수운으로 왔네. 인수운으로 왔으면 공부 어렸을 땐 잘 했을 텐데. 그 다음에 봐요. 재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가면 이분은 인수운에서는, 아니, 우리 젊어서 뭐 그렇게. 결혼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아니. 더 먼저? 어? 이거? 아니, 왜 이렇게 늦게 해? 33? 여기지, 여기. 33이면 여기지. 그렇지. 아니야, 여기서 하게 돼. 신이 딱 들어와서 진을 건드렸잖아, 합으로. 그러니까 내 배우자 자리를 건드린 거야, 운이. 그럼 결혼해. 합으로 건드렸잖아. 그래서 여기서 결혼한다니까? 그리고 이제 대운으로 들어왔었잖아. 결혼하기 전에는 뭐 어디 가서 조금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죠? 관운이, 인수운이니까 관인상생으로 어디 가서 일한단 말이야. 취직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재운을 만났으니까 비식으로 살다가 재까지 왔잖아. 운에서. 그럼 비식제로 사는 거지, 지금. 내가 독립해서 어떤 일을 해서 돈 벌고 산다. 여기는 이제 5고요. 5, 2, 5, 3. 여기 봐, 5, 2, 5, 3. 여기는 종교나 죽음 이런 거랑 관련되게 사셔야 돼. 5가 두 개나 있잖아. 그치? 5가 두 개나 있잖아. 죽음이란, 저승, 추승이란 게 두 개나 있잖아. 이건 1이잖아. 그치? 저승 1. 뭐 이런 걸 해야지. 그리고 저 임진일주가요, 되게 세요. 되게 세. 남편 이기고 살죠. 왜? 어떻게 남자를 잃을 수밖에 없다 그래? 참.